자, 옆면까지 이제 돼 있는 상태에 이제 앞면까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팔하고 다리만 애드 클레이 가지고 간단하게 작업한 다음에 얼굴 조각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지금 몸통에서 팔 들어가는 거. 팔도 마찬가지 애드 클레이 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하되 옆면 여기 보면 옆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축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여기를 보고 굴을 잡은 다음에 쭉 이렇게 올려주는데 자 옆에 라이트 뷰가 위치가 틀렸으니까 다시 언더를 하고 위치를 잡고 모양을 안으로 쑥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 클릭. 자, 빼보면 이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금은 몸통하고 팔하고 합쳐져 있는 상태잖아. 합쳐져 있는 상태로 그냥 끝내버렸죠. 자, 다리도 그냥 합친 상태에서 끝내버릴 거예요. 다리 크기를 잡은 뒤에 위치를 잡고, 라이트 뷰에서 위치 잡고, 클릭한 뒤에 위로 올라가면서 사이즈를 다리 크기를 키워준다. 자, 다시 클릭.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 미러를 시켜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뷰 어플라이 해서 몸통은 한 형태로 이제 끝나는 거. 자, 머리 부분하고 투명도를 꺼준 뒤에 확인을 해보면 자, 모든 플레이는 하이드 시켜주고. 자, 이렇게 나온 게 기본 형태죠. 보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 이제 얼굴 부분 조각을 하고 끝내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얼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페인트가 돼 있는 형태인데, 페인트가 돼 있는 형태인데, 얼굴 부분을 조각을 할 때, 머리 부분하고 얼굴 부분의 두께 차이를 줄 거냐, 아니면 윤곽을 줄 거냐에는 클라리언트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얼굴이 1mm 정도, 0.5나 1mm 정도 두께가 작아지고, 머리는 두께가 그만큼 커진 상태에서 눈하고 입하고 이 자국만 형태를 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전에 그때 헬멧 한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있는 그 사이즈의 두께를 줄여야 되는데, 덩어리 살점을 두께를 주는 툴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엠보스. 자, 머리 복제. 자, 이름을 바꿔줄게. 알기 쉽게 머리는 헤드. 자, 밑에 몸통 이건 바디. 자, 원본입니다. 헤드를 복제를 해서 헤드1으로 준 뒤에 이 헤드1에, 자, 플레인을 다 지울게요. 이 헤드1의 두께를, 전체를 선택한 데, 0.8 정도를 축소를 한다. 프리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원본 0.8mm 줄어든 게, 핑크색, 원본 파란색. 자, 줄여서 어플라이를 시켜준다.
자, 원본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차이가 나죠. 자, 여기에서 얼굴 윤곽을 여기에서 요 부분만 해서 바깥 부분을 잘라서 없애줘 버리는 거죠. 없애버립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 헤드 원본을 다시 복제를 해서 이거는 2라고 둘게요. 헤드 2는 큰 거고 헤드 1은 작은 겁니다. 자, 헤드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플레인을 하나 대고 여기에 9를 하나 그리죠. 자, 9는 타원이니까 자, 엘립스 타원 선택을 해서 자, 센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쭉 구를 그려봐요. 모양을. 자, 그리는데 조금 센터가 밑으로 가야 되면 언더. 다시 언더를 해서 밑에서 중심으로 해서 위, 여기 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엘립스라는 타원형을 써서 얼굴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형태예요. 자, 이거 가지고 아웃라인을 안쪽을 잘라줍니다. 안쪽을 Y컷을 선택해서 클릭 넥스트 스텝 안쪽 컷. 자, 그러면 플레인을 전체 하이드 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모양까지. 자, 다시 저기 플레인을 켜주고. 자, 큰 머리는 안을 잘라줬죠. 이렇게. 안을 비워두게 하고. 중간 머리 안에 살점을 조금 낮춘 거. 얼굴 부분에 들어갈 거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 부분은 컬러로 구분을 먼저 하고 컬러로 구분을 먼저 해 놓을게요. 이 얼굴 부분은 윤곽을 낼 거예요. 윤곽을. 자, 그러면 플레인을 또 하나 갖다 댑니다. 윤곽을 내기 위한 플레인. 자, 플레인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프리핸드 커브로 선을 그려요. 선을 하나 그냥 윤곽 형태를 그릴게요. 이렇게 프리핸드 커브로 윤곽 형태를 그린다. 자, 이 방법보다는 정확한 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 잠깐 자 선을 위에 선을 옵셋을 쓰려고 그래 옵셋을 쓰려고 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앞에 한번 볼래요? 선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옵셋으로 해서 이 선은 1.5mm 정도 옵셋을 시키죠. 그 다음에 커브 다시 프리핸드 커브 선으로 둥글게 처리를 해준다. 자, 끝부분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 겁니다. 자, 여기는 만드는 방법이 그냥 딸 수도 있고 옵셋을 써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편한 형태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직선을 위에 직선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옵셋을 잡아주고 프리핸드로 바깥 부분 둥근 형태를 작업을 해주는데, 자, 여기는 원을 써서 해볼게요. 원을. 자, 이 원을, 원하고 직선의 결합, 원을 써서 여기에 하나 이렇게 원을 그려.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이, 자, 컬러를 좀 바꿔볼게. 컬러를 바꿔도 소용이 없네. 다시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앞에 한번 볼까? 여기 트림을 써버리면 이 원하고 선에서 이쪽 여기 있는 이 바깥선이 필요한데 이 바깥선을 쓰기 위해서 트림을 해버리면 다 없어져 원은. 자, 그래서 이 원하고 직선하고 해서 원하는 곡선을 끄집어내는 낼 때는 직선을 해서 센터를 서로 관통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나서 바깥 안쪽 거 트림, 중간 거 트림. 이렇게 해서 끝선을 찾아낸다. 자, 파란색이 되지 않아서 이 직선 부분을 이렇게 잘려주면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자, 밑에 자, 입모양 합니다. 입모양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굴을 가지고 해볼게요. 입모양. 자, 엘립스, 타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까지 직해서 쭉 내려가서 만들고, 옵셋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굴을 가서 끝 마무리는 굴을 구행태로 해서 마무리를 시킨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미러를 시킬 거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커트만 시켜 놓을게요. 자, 선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선이 밑에 있는 요거 이 선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또 관통을 시켜줘요.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불필요한 거 다 커트를 시켜주는 형태가 됩니다. 잘못 잘랐죠. 자, 밑에 게 트리밍 돼야 되니까 잘라내고.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원하는 선이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를 커팅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입 모양은 이렇게 잡았다. 자, 이렇게 잡은 스케치 선을 안에 엠보스로 가지고 자국을 주든 자국을 주려고 하면 이게 컵으로 바뀌어서
컵으로 바뀌어서 얼굴 이 덩어리에 이 선이 붙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덩어리로 가져갑니다. 이 선을 스케치에 있는 선을 덩어리로 가져갑니다. 자, 스케치에 있는 선을 덩어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헤드를 지워버리고 컬러를 다시 바꿀게요. 너무 어두우니까 자, 스케치에 있는 선을 덩어리로 가져갑니다. 프로젝터 시키는 거죠. 프로젝터, 스케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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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클릭을 해줘요. 자, 여기도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준다. 그리고 하이드 시켜보면 이렇게 남죠. 자, 남은 거. 면에다가 핏 시켜주고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게 핏을 시켜줘요. 자, 핏을 시켜주 프로젝트 시켜서 핏을 시켰을 때 모양이 조금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 같은 경우는 쓰면은 구의 그 중간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 끝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틀어져요. 그러면 수정을 잠깐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자, 모양이 여기는 어느 정도 모양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 모양이 모양에 맞게 조금 잡아주고 자, 구 모양이 틀어졌으니까 조금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구 모양을 잡아주고 자, 여기 직선이니까 포인트 추가합니다. 앞에 보고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모양에 맞게 수정을 해줘요. 자,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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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꺼주고 난 뒤에 구 모양에 맞게 커브 선을 수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와서 구 모양에 맞게 커브 선을 수정을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커브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형태예요. 자, 밀어시키니까 절반만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에 자국을 두는데, 이 자국을 두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엠보스를 가지고 자국을 주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엠보스라고 안에 있는, 안에,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은 0.8mm 정도. 0.8mm 정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깨짐 현상이 생기죠. 자, 이거 해상도 높일게요. 해상도 클레이 콜스니스 0.2 정도 0.2 정도에서 해상도를 높인 뒤에 다시 엠보스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에 안쪽에 0.8mm 안으로 들어간다. 자, 눈 부분 클릭해서 0.8mm 들어간다. 입 부분 클릭해서 안쪽으로 0.8mm 들어간다. 자, 커브 하이드 시키고 F2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 미러 시킵니다. 미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뷰 어플라이. 자, 아까 만든 헤드하고 결합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색깔 바꿀게요. 자, 샘플을 보고 컬러를 바꿔볼게요. 머리 부분 검정. 페인트 컬러에서 컬러를 클릭해서 머리 부분의 피스를 어두운 색으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헤드 선택해서 이 헤드 부분은 노란색 계열로 바꿔주는 형태. 이렇게 피스를 바꾸죠. 자, 몸통은 지금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자, 플레인을 하이드 시켜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모양이, 북한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모양. 이건 그냥 잘라내면 되죠? 자, 헤드, 안에 있는 헤드죠? 이게? 안에 있는 헤드를 선택해서 박스를 쳐서 그냥 없앨 거예요. 선택은 박스로. 쭉 해서 이 부분 쭉 앞으로 당겨서. 자,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절반만 선택이 됐죠. 절반만 선택이 됐으니까 선택을 다시 해제하고 그냥 덩어리로 그냥 삭제를 해 버릴게요. 브러쉬 크기를 키운 뒤에 클릭해서 안쪽 클릭하고 그냥 딜리트. 아까 뒤를 다 잘라 버렸네. 뒤까지 잘라 버렸네. 자, 이거 커트 페이스트. 헤드 2하고 합쳐버립니다. 블린 컴바인 인트 헤드 2. 오케이. 자, 헤드 2 콜스닛에 맞춘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아까 이 간통을 다 시키지 말고 절반 정도 이 안에만 잘랐어야 되는데 간통을 시켜서 이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 F2에 보면 만든 결과물의 마무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푸카 만드는 걸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뭐야? 그 교환사가 뭐예요? 어떤 교환사였지? 13만 했을 때는 그때 9만 얼마 남은 거 그거 말고 그건 애들 그거 한 거고 그때 그 교환사 그 서준대에서 와서 했던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 저기 10만 원으로 이야기하던데 김승 교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춘 건데. 그 교황사 회의 그거 저기 서로 작성한 게 김승 교수죠. 아니 영수증은 했는데 그 서류 작성은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 그, 회, 그 저기 내용이 뭐가 그때 그 이 교수하고 그 김 교수하고 10만 원씩 아마 맞춰서 썼을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